자, 오늘부터 새롭게 10시 40분으로 저희가 살짝 확대 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타그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전으로 좀 시간을 당기니까 어떠세요? 아, 또 활기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김 팀장님이 얼마나 활기찰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워낙 새벽형 인간이니까 네네. 이 시간이면 훨씬 더 그쵸? 상당히 그 머리가 회전 속도가 가장 맥시멈 될 수 있을 시기죠. 예, 아주 네. 좋습니다. 저는 오전에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은요, 오후에도 또 저희가 재방송 그리고 유튜브 창에도 저희가 VOD를 매일매일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제 10월 넷째 주에는 과연 어떤 업종들이 좀 희비가 엇갈렸는지 살짝 정리해 보고요.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D-8일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2020년 지금 3분기의 실적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와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짝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미주알 고주알 바빠요.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을 네.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지금 보면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셨어요? 맞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빨리 나와갖고 네. 돈을 주는 것이 사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한 24%에서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은행 계좌가 잘 만들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일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의 원하는 것과 달리 지금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되더라도 체크까지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거 전까지 합의만 돼도 다행이겠고요. 다만 지금 양쪽 모두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되면 그다음에 자기가 통 크게 나눠주는 결정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은 지금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혹시 되더라도 주는 거는 그 다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네. 좀 미루고 있어요. 네, 그게 뭐 맞는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제 펠로시 의장의 발언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려고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조 달러 정도의 이제 모이는 것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났고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싸움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약간 남의 일이지만 미국 사람들 급한 일이 맞겠고요. 네. 다만 지난주에 3대 지수가 모두 결국 마이너스를 끝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재미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조정 보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우지수나 S&P 500은 4주 만에 내린 거고요. 네. 나스닥은 4, 5주 만에 또 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네. 잠시 기간 조정 정도 다만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섹터별로.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섹터별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기술주라고 분류되는 거거든요. 네. 빅테크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기술주도 지난주에 좀 재미없는 모습 좀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확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차 확산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유가가 또 40달러 이하로 지난주에 마감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좀 재미없는 것이 지난주에 연주간으로 보면 올랐지만 지난주 한 묶음절로 재미없는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다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나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면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는데 네. 주목할 만한 것은 넷플릭스는 상당히 재미없었지만 구글이 지금 빅5 중에서는 꾸준히 좀 올라가면서 네. 최고치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게 얘기하고 여기엔 표현하지 않지만 스냅챗이죠. 스냅챗이 난리 났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목요일날 미국은 목요일날 30% 이상 올라가고 금요일날도 뭐 또 올라가면서 좀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인데 그렇게 강한 이유는 어찌됐건 오프라인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가 온라인 광고로 더 몰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광고가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지만 쿠키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쿠키 동의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네네. 있을 때 그러다 보니 맞춤형 광고가
그렇죠. 내가 검색하면 바로 옆에 떠요. 요즘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런 거 많이 카카오도 느끼. 그래.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감시당하고 있어요. 얘네들 엄청 똑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보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만 하더라도 주식 관련 관심 많은 사람들 앞에 키움증권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니까 그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그런 쪽으로 지금 2%나 주가는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섹터는 주간 보면 2%가 떨어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IBM 특히 IBM 인텔이 또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섹터가 떨어진 것이 지난주에 큰 흐름의 핵심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종목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우리나라 아시아권은 좀 괜찮아지는데 유럽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난 8월이 상당히 피크였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랑 해외랑 약간 달리 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심각할 때는 외국은 좀 괜찮고 우리나라 괜찮으면 또 해외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싸늘해지고 차가워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북미는 상당히 춥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미국의 북부, 동부 이런 쪽에 눈 온 거 많이 보실 거고요. 네. 동부가 그 동유럽도 막 엄청 춥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좀 더 빨리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오늘 100명대 다시 된 것 같은데요. 100명대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쵸.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어저께 연설하면서 뭐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가 뭐 몇 명인데 그보다 미국은 뭐 몇십 배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숫자로 나오는 것이 7월 달에 여기가 그 최고치가 7만 4천 명 정도였는데요. 예상이 이미 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아침 여기 방송할 때도 목요일 날 때도 미국의 전망이 이번에 최고 기록 갈 거라고 했는데 네. 아쉽게도 맞췄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랑 미국 시장 금요일 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수치가 났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8만 3천 700 몇십 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비슷하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10만 명이 곧 될 거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미 보셨겠지만 일부 국가가 국경 폐쇄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선거 전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에 어저께 4명인데 오늘 뉴스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측근이 5명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보면 당연히 격리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코로나 안 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을 정도다. 너무 많이. 이런 거 뭐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끝난다 얘기하고 있는데 또 파우치 박사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랑 전 세계가 보는 것이 완전히 좀 방향이 달라졌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데 생각하던 사람들은 약간 움찔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시장이 이런 건 상관없이 금리는 또 올라가고 네.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자체는 한편에 이런 우려함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회복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팽팽하다. 이게 만약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큰일이 달라지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지난 2월, 3월 같이 주가 급락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이율배반적이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미 걸릴 사람들은 걸릴 만큼 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걸려도 이게 약간 좀 무뎌지는 또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 쭉 확인해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보시면 그래도 지난주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제가 종합을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이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전염병 연구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연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금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FDA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긴급 사용 승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더욱더 승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1월, 12월에 뭐 긴급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찌나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이런 11월 셋째 주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얘기를 보이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뭐 저번 주에 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존슨앤존슨과 함께 지금 삼성 시험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번 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네, 불안감은 네,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승인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백신은 뭐 내년 초, 내년 후반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꾸준히 좀 팔로우해서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대선 토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선이 며칠이었죠? 11월 3일. 네, 화요일 날입니다.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손으로 다 꼽을 수 있는데 네네.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라는 청년에게 투표했다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배가 있으신데 네. 어쨌든 미국 대선 토론 2차전이 있었는데 결과 네. 어땠습니까?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YTN인가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엔 자막 듣고 하는 그 라이브로 다 본 거로 듣고 저도 잠깐 봤었는데요. 네.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때 1차 때만큼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1차 때는 말씀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상대방 말할 때 마이크를 끄니까 막 말 끼어들고 싸우고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흥미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좀 팽팽합니다. 3대 4, 네, 4대 3. 뭐 바이든이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가 이겼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네. 조금 이걸 익숙하게 이런 해외 뉴스 이렇게 보는 분들에서 보면 워낙 자기네가 약간 지지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죠. CNN은 아시다시피 이 방송을 저희 방송은 이제 한국에도 보지고 미국에서도 보지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네, CNN 같은 경우는 맨날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페이크 뉴스라고 매번 얘기하는 데고요. 우리나라는 달리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CNN은 이번에도 그 제가 입에 담힘들 정도로 한번 까는 거를 아마 우리식으로는 사설 이런 것까지 냈고요. 미국에서 제일 그 대중적인 신문을 보면 USA Today라는 게 있어요. 네. USA Today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걔네 말로는 사상 처음으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걸요? 누굴 찍으라 찍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걸 자기네가 처음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각각 의견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일지 아무도 모르는 판이 되겠고요. 이게 4년 전과 지금 4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라는 곳에서 네.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즈도 이제 페이크 뉴스라 매번 비판받는 쪽이죠.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날 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 10시에 발표한 게 있어요. 미국은 당일날도 계속 설문조사 계속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힐러리의 당선 확률을 네. 그 당시에 막 80몇% 썼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힐러리가 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증권사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아, 트럼프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 아니면 힐러리가 바이든 되면 뭐가 좋아진다.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고 어떤 네. 경우는 이런 얘기하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좋아지는 섹터가 있고 안 좋은 섹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맞죠. 다 맞지만 네, 이미 다 반영되고 움직였기 맞지만 때문에. 결국 지나고 나면 누가 돼도 상관없던 경우가 다수가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이 나온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요. 네. 또 키움증권과 저희랑 미주미랑 함께하는 네. 세미나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래요? 네. 그 주제가 바로 미국 대선과 미국 대선 이후의 주시장이니까 네. 꼭 좀 미리 사전 신청하셔야 돼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네네. 진행되고 네.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문 홈페이지 거죠? 영문에서 네. 여기 보면 이벤트 창에 가면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차트를 하나 이 다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누가 이기든 네. 미국 시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부임을 하고 나서는 뭐 네. 연임을 하든 새로 부임을 하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표현해 내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서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관련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치의 절대치에 너무 민감하시면 안 돼요. 이익이 전부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다 하면 올해는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지난 2분기도 마찬가지, 1분기도 마찬가지 이익은 계속 감소고요. 이번에도 지금까지 좋아졌다 해봤자 마이너스 16.5%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망의 전망치를 맞췄냐 못 맞췄느냐.
가이던스를 맞췄냐 못 맞췄냐를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수치 자체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것인데요. 지금 9월 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달 전쯤에는 마이너스 21%를 전망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6%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84%, 그러니까 발표된 기업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했는데요. 발표한 기업의 10개 중에 8개, 9개 가까이는 기대 이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몇 가지를 좀 찝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테슬라는 뭐 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 네.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해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그래도 테슬라 다시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 3만 대 리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다른 경쟁사들 뭐 GM이라든지 기타 다른 차량들에서도 이제 전기차 생산량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고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주가가 $400 이상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서스펜션 결함이나 이런 그리고 기타 테슬라의 테슬라가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결함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차량 그 소유주 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 리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 2013년에서 2018년에 이렇게 생산된 모델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2019년, 2020년에 지금 다른 공장이 지금 생산돼 그 신설된 그런 공장에 있어서 생산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는 단연 넘버원이다. 독보적인. 네, 독보적인 모습이다라는 모습은 계속해서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420 안팎에서 계속된 좀 지루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지루하게 느껴지실 만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고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네. 왜 안 떨어지지? 조정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하시는데 이제 테슬라의 그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안에서 다른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이 파이가 좀 더 작아질 것이다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자동차계 애플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력을 많이 좀 실어주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생산업체는 기존의 내연 기업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많이 지금 상장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품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살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샷시라고 해서 껍데기 만들 수 있고 바퀴 같은 거 사면 되고요. 타이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네. 거잖아요. 그냥. 시트 같은 거 사면 되잖아요. 붙이면 누구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래서 이게 그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주냐는 거죠. 스마트폰 부품이 사람 다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폰이 아닌 거 그리고 갤럭시 노트가 아닌 거랑 그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GM도 먼저 좀 같이 보겠는데 네.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허머 전기차 이제 발표하면서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GM이나 이런 자동차가 지금 왜 팔리고 있냐.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요. GM이나 포드가 연중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픽업, 바로 이런 허머를 포함한 픽업 라인이 없어서 못 팔아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집에 대한 수요, 집을 큰 집 가면 우리가 침대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큰 거 사야 돼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 움직이려면 픽업 트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럭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중고 업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전구로 돌아다니면 주식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소위 필수 그 임의 소비재 시장 자체 그리고 네.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GM까지 봤고 이제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연중 최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요. 페이팔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페이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얘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아, 준비하셨으니까. 네, 페이팔도 마찬가지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게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얘기죠.
거기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새로 피어 들어간 거, 네. 그래서 벤모 신용카드가 출시된 거 보면 PFR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머스트해브 주식이다 이렇게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인텔을 볼 텐데 인텔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했었고 한데 인텔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실적 발표에 관해서는 뭐 EPS나 매출 둘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결국 미래의 인텔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쪽인데 그쵸. 이 부분 매출 7% 감소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67%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금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사실 이 게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두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추격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더 하나 안 좋은 것은 AMD와 지금 또 한번 경쟁을 하기 위해서 7나노미터급 이런 반도체를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6개월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의 지금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 그런 앞으로 성장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두 개나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1% 주간 하락률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네. 그 AMD, 그 인텔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텔은 사실 이런 실적도 얘기하고 빈센터에 뭐 부족 다 얘기 나오지만 마음속에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 왜냐하면 혹시 그 홈쇼핑 이런 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제가 좀 명확히 기억합니다. 한 3-4년만 하더라도요. 노트북이나 PC를 여러분들이 뭐 GS가 됐건 어디서 됐건 간에 CJ에서 홈쇼핑에서 PC 노트북 팔잖아요. 네.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 마크 기억하시죠? 그렇죠. 항상 스티커 네. 붙여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인텔을 엄청 강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해보세요. 네. 비웃음 받아요. 요즘 다 AMD를 쓰거든요. AMD. 그 게임으로 인텔은 원래 떨어지기 시작했고 AMD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전 주식은 결코 일상생활은 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무슨 전문가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텔은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발언해 주셨는데 네.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을 인텔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자, 이어서는 실적 발표 주간 이번 주에 빅5 기업들이 엄청 실적을 발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역시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빅5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화요일 그리고 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모두가 지금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실적 가이던스를 보시면 네, 매출 증가율이 네, 애플을 빼고는 애플도 뭐 소폭 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지 네. 모두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뭐 구글만 뭐 단지 16% 굉장히 크지만 단지 16% 증가했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뭐 30%, 뭐 60%, 70%까지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단 보시면 네. 이 클라우드 부분이죠. 이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7%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도 17% 정도 다시 한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뭐 지금 팀즈, 네, 지금 줌이 물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네네. 압도적이긴 하지만 팀즈가 계속해서 지금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보셨기 때문에 네. 팀즈 부분 그리고 오피스 365는 뭐 당연히 저희가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재택근무나 비대면 이런 부분들 활성화되면서 네. 아이패드나 맥북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그리고 26% 올랐어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재택근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수혜주로 계속해서 잘 팔릴지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이 9월하고 12월 이어 누계 판매량 관련해서는
10월 이런 중순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판매량이 크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누계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들 지금 다음 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요? 네 홀리데이 시즌에 네. 홀리데이 시즌에 과연 정말로 애플도 네 수혜를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가이던스를 제출할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애플이 12를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럴 때 할인은 안 하겠죠? 아 이번에 그 네. 상당히 재미난 게 나올 텐데요. 그 아이폰 12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일부 기종만 지금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다 마찬가지일 텐데. 5G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걸 낮추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목숨 걸고 그 요번에 프로모션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아이폰 역사상 처음으로 첫 주에 무료 폰이 나옵니다. 지금요. 무료요? 예, 무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3대 통신 미국의 통신사들이 뭘 해주냐면 미국의 30개월 계약, 네. 그리고 기존 폰 트레이드인 바꾸는 거 네. 조건, 반납하는 거 조건, 그리고 무제한 쓰는 거 조건으로 무료로 가더랍니다. 무료.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가네요. 네, 우리나라도 완전 무료 주는 네, 데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크겠고 이번에 네. 쇼핑 시즌도 아마 핵심은 뭐냐면 작년에 쇼핑 시즌에는 최고의 인기가 에어팟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없어서 못 풀었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고 네. 현금보다 더 애들이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이폰 12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아마 이번에 연말 쇼핑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뭐 사고 싶으세요? 애플 뭐 산다면? 아 저도 당연히 12와 아니, 할인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좀 사실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항상 중고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렇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비싸니까. 그런 핸드폰이잖아요. 과연 미국에서 애플이 연말에 얼마나 팔리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또 애플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뉴욕 시장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볼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실적으로 보면 네. 화요일과 목요일이 핵심이 되겠고요. 오늘은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주에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올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이제 트윌리오나 로얄 캐리비안 정도인데 이거보다는 화요일날과 특히 목요일에 그렇죠. 관심 집중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판매는 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수혜받는 기업들 정리해드린 그 날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의 키가 되는 요일은 화요일과 목요일이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니까 실적 관련해서 장마감 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장마감 후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요일 아침과 또 금요일 아침에 실적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또 나왔습니다. 나이키. 네. 아, 저희가 그 서비스를 8월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무려 6번 동안 했는데요. 뭘 계속 좋잖아요.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23.6%나 올라갔는데요. 네. 늘 말씀드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잘 아는 서비스예요. 네. 내가 스스로도 쓰고 자식들, 자제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줬어요.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만큼 좋은 회사고 지난주까지 돼서도 사상 최고 레벨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비스로요. 이것만큼 네. 많이들 잘 알려져 있고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도 저희가 많이 신규 계좌 하는 분도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번에 한 거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했던 룰루레몬 아니죠. 아니에요. 심지어는 결혼식용 신발도 있고 결혼식용? 예, 웬만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한의사 선생님들 다 있는 거 크록스 CROX거든요. CROX가요 다 모르실 분 하나도 없죠. 결혼식용 신발이 있다고요? 못 믿으시면 여러분들 크록스 홈페이지 미국거 들어가시면 네. 라인들이 있는데요. 웨딩슈즈 라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피지라든가 하와이 더운 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데서 찍는 거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계속 사상 최고가, 금요일도 사상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정말 많이 쓰고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안에서 정말 많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오전에 하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된다 하시는데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오전 10시 40분에 미국 주식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